사람들 말로는 호날두 2,700억 원의 연봉의 가치를 못하고 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2,700억 원 아니 3,000억 원 1조든 호날두가 충분히 가치를 하고 있다. 네, 리춘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또 호날두 네. 중동 와서 되게 핫해졌잖아요. 호날두가 뛰는 그 알라스르 경기장에 이 사진 보시면 메뚜기인지 뭔지 벌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더우니까 벌레들이 많죠. 관중석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쓰던데? 그러게요. 아무도 신기한 거야? 관중석에서 내가 축구를 본 적이 없으니까 한참 할 때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도 해요. 라이트 있는데 엄청 더우니까 야간 경기 많이 하니까 아시잖아요. 여기 동남아나 따뜻한 나라 가면 벌레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 벌레들이 크죠. 왜냐 계속 더우니까 우리는 추워졌다 더웠다 하니까 추울 땐 좀 춥고 이건 좀 심하다. 근데 더 웃긴 거 진짜 아무런 관심이 없네. 하얀 옷에 이럴 정도 붙었으면 보통 뒤는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중동이 원래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동거를 하는 게 절대 금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원래 사우디는 그래요. 여기는 경찰이 이제 일반 경찰과 종교 경찰들로 나누고 종교 경찰은 사복 입고 다녀요. 몰라요 경찰인지. 근데 그냥 경찰도 세죠. 종교 경찰이니까. 종교 경찰은 이슬람의 율법이나 이런 걸 어겼을 때 잡아가는 이러한 종교. 아, 형 본 적 있어? 모르죠. 뭐, 얘기 안 하니까. 근데 사복 입고 다닌대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그 빈살만 아시죠? 한국에 이번에 얼마 왔잖아요. 왕세자가 되면서 좀 자유를 좀 강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우디 여성들이 인권이 좀 더 강하대. 그래서 알바도 하고 운전도 하고 교육도 받고. 운전도 못해요? 운전도 못해요. 운전. 축구장도 못 들어갔죠. 지금 들어가잖아요. 종교적인 부분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자율성을 보장한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면은 같은 차에 동석을 못했고 친구끼리 차에 못 앉는다고. 나 때는 좀 심했을 때라 저는 사우디 여성분들의 눈밖에 못 봤고요. 왜 그냥 다 까만 걸로 다 히잡인데 그냥 진짜 사우디인이 아닌 분들은 요거 쓰면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친구 와이프를 평생 못 봐요. 왜요? 결혼식 갔는데 결혼식 갔는데 친구 와이프를 못 봐요. 남자끼리요. 에? 여자끼리하고. 그래서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 미드필드 보던 친구인데 결혼한다고 하객들 우리 생각에 가면은 이제 본다 했잖아요. 아, 여자들도 입고. 여자들이 이제 이게 왜 친구들도 올 거니까 보통 결혼식의 풍토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처음에 잘못됐다 그랬어요. 왜냐면 아직 안 왔구나. 아니 가니까 아빠한테 인사를 해서 아빠 인사, 큰아빠 인사하고 대저택에 살더라고요. 인사하는데 엄마도 없고 여자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갖고 아 좀 이따 친구랑 같이 등장하나? 물어보진 못하잖아요. 저도 사우디어가 약하니까. 외국인 친구들하고 스페인어로 뭐 이러고 있는데 막 파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막 물어보니까 우리말로 재수씨잖아. 재수씨인데 하고 여기 어디냐? 아 여자는 따로 해. 따로 와요. 남자끼리 따로 하고 여자끼리 따로 해. 대박이다. 그리고 결혼식 그냥 혼자 들어와 집에 살고. 이게 진짜 사우디예요. 둘은 어떻게 만나? 아 그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얼굴을 안 보고 만났대.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SNS가 강하니까 그걸 종교경찰들이 아 그럼 눈만 보고 만나는 거야? 그때 당시는 왜냐면 축구하는 애들이 좀 더 프리하잖아요. 우리끼리는 대화 막 하니까. 네. 젊으니까. 근데 니네 여자친구 어떻게 만드냐? 집으로 초대하냐? 걸리면 큰일 나. 난리 나. 죽을 수도 있대요. 저. 그러면 어떻게 만나면 요즘에 SNS로 몇 시 몇 분에 지나가다가 요즘 보고 그러니까 외국 가서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슬람인데 모로코나 이런 데 가서 거기는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여자친구 만들어서 사우디어로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 얘기 해줘요. 친구 하나 사이드백 보내는 진짜 나 있을 때 결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어요. 자기 와이프는 모로코 사람이다. 그래서 설명을 해줘. 그럼 거기 가서 인사하고 중개인은 있나 보죠. 에이전트가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해갖고 거기서 연애 좀 한 다음에 데리고 오겠죠. 그러니까 사우디끼리 얼굴 못 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실루엣만 같이 이제 보면서 지나가다가 이제 그 연락도 잘못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잡는 게 종교경찰이에요. 율법이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가면은 은근히 그 여자 동냥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차가 이제 쓰면은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이제 남편이 일찍 죽거나 그러면은 그 돈을 벌 게 없으니까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빈살만 그 여자도 교육을 해야 되고 자율성을 보장하되 일 해야 되고 이거를 하면서 약간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그러더라고. 술도 없잖아요 거기는. 술이 없어요. 맥주 팔아요.
무알콜. 근데 시스템은 미국 시스템은 잘 돼 있어요. 주유소나 이런 거 따로 팍 해갖고 쇼핑센터 잘 돼 있잖아요. 호날두 지금 하는 그 빌딩, 그 쇼핑센터 엄청 좋은 빌딩이거든요. 거기가 저 집 근처였어요. 잘 돼 있어요 엄청. 근데 시스템 잘 돼 있는데 이슬람에 들어가면 살기가 복잡해서 외국인은 외국인 컴파운드에만 살고, 거기 들어가려면 이제 검문하고 자기 집 신분증 보여준 다음에 탱크 앞에 지키고 있고, 사우디는 거의 또 못 들어가고 외국인 컴파운드는. 아니 사우디는 평생 일을 안 해도 복지로도 살 수 있다는 진짜. 네, 그건 맞아. 중동 외부에서 이제 일하는 데는 거의 다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하고, 또 사우디 친구들은 에어컨 틀어놓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왜냐면 국부펀드 이런 데서 주겠죠. 돈이 워낙 많으니까 사우디인들은 살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카타르도 똑같고. 그래서 진짜 호날두가 율법도 초월했다고 동거를 허락해줬다고 하더라고. 제가 그게 이슈가 좀 됐죠. 왜냐면 호날두도 결혼한 건 아니었으니까. 제가 외국에 만약에 있는데 제 여자친구가 못 들어와요. 아, 뭔지 아시죠? 제 여자친구가 사우디를 못 들어온다고요. 제가 있어도. 왜냐면 나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혼인신고가 안 되거나 법적으로 부부가 안 되면 여자분들이 못 들어오죠. 그래서 호날두가 요번에 했을 때도 지금 동거인이니까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걔네 혼인신고 안 하는 거야? 유럽은 안 해요 원래. 조니 뎁도 뭐 십몇 년 동거하다 헤어지고. 이혼했을 때 그 재산 분할도 엄청 커서 안 하는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동거에 대한 자체를 원래 어릴 때부터 인식하니까 그냥 법적 절차를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유럽이나 아메리칸 스타일은 그 친구들은 그냥 이 삶이 좋아서 그냥 같이 동거하고 살고. 그냥 축구 선수들도 다 동거해요. 페이노트 갈 때 다 어린애들 동거하고 있고. 16세 때 동거를 하니까요. 집에 나와서 부모 돈에 의지 안 하고 자기가 벌면서 유망주도 이제 막 있잖아요. 걔들이랑 같이 살고 동거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요, 저 때 사우디였으면은 이거 허락 안 했을 거예요. 아, 10년 전이었어요? 예. 지금은 약간 좀 풀어주는 상황이어서. 연봉이 2,700억이 아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쵸. 아, 그니까. 아, 그치.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 나 때 이거를 허용했으면 빈산발도 큰일 나요. 이거는 종교적인 상황이어서 통치자가 어떤 종교 안에서 그거를 어기면 통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호날두는 지금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허용을 해준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사람들 말로는 호날두 2,700억의 연봉의 가치를 못하고 있다. 반면에 그래도 이렇게 중동 리그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승부가 대단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2,700억의 역할을 좀 하는 것 같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후자로 보겠습니다. 2,700억 아니면 3,000억이든 1조든 호날두가 충분히 가치를 하고 있다. 사우디란 나라에 솔직히 관심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 구독자 있어요? 없어요. 저 사우디 갔을 때 없었잖아요. 석유 오케이. 돈? 오케이. 내 돈 아니잖아. 그 다음에 율법 너무 심하잖아. 관심 없거든요. 하지만 호날두 가면서 전 세계에서 이슈된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너는 그 돈 가치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실력이야 당연히 나이 먹으면 죽는 거고. 아니면 최근에 뭐 내 골드 넣고. 그 사람은 그냥 실력적으로만 데리고 갔으면 마이너스죠. 근데 여러 가지 이런 문화적인 부분의 홍보와 나라의 홍보로 데리고 갔으면 2,700억 아깝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최근에 네옴시티라고 해갖고 뭐 천조 막 얘기하고 있고. 오늘 기사 보니까 리야드에 뭐 네모칸으로 도시를 만든다고. 아, 중동에 관심이 많네. 아. 근데 이게 800조예요. 근데 2,700억이 얘네들 돈이에요. 근데 사우디에 지금 홍보가 얼마 됩니까? 그 선수들은 그런 가치로 평가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처음 갈 때 뭐 돈 하다가 막 그런 얘기는 했지만 지금 호날두 뭐 돈, 호날두 뭐 은근히 관심 받지 않아요? 맞죠. 호날두는 그걸 원해요. 관심 종자잖아요.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돈도 벌면서 이 나라를 알리면서 어찌됐든 자기는 지금 최고의 연봉자야 라는 관심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700억이 아니고 얘한테 1조 줘도 사우디의 규모에 비해서는 아깝지 않다. 저는 그렇게 그 문화적인 접근을, 리춘수는 다른 게 문화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춘수.